저는 오늘 남자친구랑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인데 정말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에요. 아, 진짜. 되게. 페퍼로니 파스타. 페퍼로니 피자처럼 생겼어. 짜잔. 아, 냄새 너무 좋다. 불편해? 혹시? 카메라? 이야. 잘하는데. 유튜브랑 넷플릭스 좀 보다가 언제 잠드는지 모르겠지만 잠들었다. 사실 주말에 그렇게 잠드는 게 진짜 꿀잠인데. 그렇게 한번 잠들잖아요. 진짜 비몽사몽 뭔지 알아. 내가 눈 뜨면 맞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난 낮잠 자는 거 사실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으니까 맛있어요. 김치볶음밥 맛있어요. 오실 일 있으면 꼭 들려보세요. 진짜 좋은 맛. 짜잔. 오늘은 영화를 볼 거예요. 바로 이거. 글쎄 3시간 반짜리래요. 재밌었어? 여러분 영화를 다 보고 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 화장실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3시간 반짜리 영화 화장실 두 번이나 갔다 왔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시간이. 근데 영화는 나름 재밌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주인공이었거든요. 진짜 그 역할이 너무 킹받아가지고 보는 내내 살짝 열이 받았다는 정말 짤막한 후기였습니다. 자, 저는 키오의 사진 작가 겸 남자친구입니다. 짜잔. 어머머, 나 입술 안 발랐잖아. 여러분, 저는 오늘 데이트하러 갑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긴 했는데 이거 쓰리타임즈 이렇게 입어줬어요. 이 탑은 지금 판매하진 않는 건데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탑이에요. 너무 예뻐. 다시 나오면 좋을 텐데. 짜잔, 이렇게 오늘의 룩 완성. 진짜 옆구리가 이상해. 왜? 나머스 먹어. 야, 아무래도 주짓수 하다 누가 내 갈비 부숴버린 거야. 야,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메이크업 체크. 화장이 잘 됐구만.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핫플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1팀 대기를 해야 된다고서 잠깐 차에 왔어요. 짜잔, 도착.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너무 늦게 나와서 빨리 먹어요. 푸드 파이터 해보겠습니다. 쿠팡. 나 근데 진짜 빨리 먹을 자신 있어. 근데 우리 체하지만 않게 먹자. 태경이 사전에 체란 없어? 저는 살면서 체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긴 하다. 맛있는 걸 음미하면서 먹을 수 없고 빠르게 먹어야 된다는 게 아쉽다. 근데 진짜 만족이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와. 엄청 촉박했는데 차를 제대로 다 탔어요. 저희는 오늘 젠틀몬스터 팝업에 갈 거예요. 아, 저기 이상한 표정 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오늘 무슨 젠몽고 이런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저 의미가 뭐예요? 저거요? 네. 저거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뭐 의미? 왠지. 네. 왠지. 이 세상에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것은 괜히 물어봤다. 여기... 나 저거 찍고 싶어. 알았어. 여기 주셔야 돼. 알았어. 우와, 이거 너무 예뻐 근데. 마음에 드는데? 하나 사? 질러 버리고 싶다. 질러? 아,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젠틀 하이스쿨 고등학교 컨셉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책가방이 보여요. 그리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줄이 상당히 깁니다. 줄 길면 1시간 정도 웨이팅 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아쉽지만 교복 입는 건 패스. 그리고 학생증 발급받을 수 있는 체험도 있었는데요. 사실 요것도 1시간가량 기다리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꼭 하고 싶다고. 드디어 차례가 오면 교복을 입고 안경도 골라주고요. 사진 4컷을 찍어서 하나를 골라주면 직원분이 학생증을 뽑아주십니다. 나도 이제 젠몽고 학생? 예스! 여러분도 힙스터학교 젠몽고에 들려보세요. 존잼! 저는 젠틀몬스터에서 학생증을 다 만들고 나왔어요. 학생증이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 어딨지? 짜잔! 요렇게. 너무 귀여워. 근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요. 한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얀색 털옷을 입고 나왔는데, 남자친구 옷에 이렇게 다 붙어버렸어. 완전 우리. 오늘 상선이. 어머머. 뒤에 실물이 안 담기네. 이번 트리가 너무 예쁜데요? 반팔?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 완전 정신이 1도 없어요.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잔. 기대돼. 재밌겠다. 저기, 제발. 기대되시나요? 많이 기대되고 있어요. 와. 52만 9천 6백 분의 귀한 시간. 잘한다. 진짜 열받아. 오늘 가게 글렀나봐요. 원래 1시 오픈이었는데 5시로 밀렸는데 그것도 이미 예약이 안 됩니다. 왜? 짜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얼떨결에 오늘도 버거를. 와, 대박. 어머머, 너무 귀엽다. 예뻐.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아하. 아, 유튜버네.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뻐요. 뷰가 너무 좋은데요? 오랜만에 미술관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빠졌네. 저를 도와줬다. 이 손이. 지서이 물러내 다치기요? 잔물 위주로 찍을 거고. 좋아요. 아, 하느라고. 카메라 톡 하고 보고. 열었죠. 이렇게 붙인. 오. 아, 완성. 너무 좋게요. 나중에 이거. 인사하면서? 인사요? 아, 이거. 자, 우리 집에 가고 있어요. 참이야. 여러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오늘 사실 촬영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거 촬영할 때 좀 찍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상이 아까워서 마지막에 마무리라도 이렇게 후기 영상을 남겨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피부 진짜 쓰레기 장난 아니죠. 화장 진짜 진하거든요. 얘 카메라 촬영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빛이 날라가잖아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해주셨는데 이러고서 그냥 왔거든요 집에. 근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길래 예뻐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냥 광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만. 제가 사실 좀 프로필 촬영을 좀 무서워해요. 제가 남의 카메라 앞에서 되게 뚝딱거리는 타입이라가지고 그래서 진짜 오늘도 걱정 한 바가지 하면서 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제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좀 찰떡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고 작가님도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좋거든요. 확실하게 딱 이렇게 요구해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이제 결과물을 좀 봐야지. 결과물이 좋으면 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끝.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동생이랑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과한 컨셉충 같은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짜잔 요렇게 입었습니다. 사실 패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나마 까만색 어울리는 게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 입긴 하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 립인데 되게 예뻐요 색깔. 일단 발라볼래. 그래 필수. 저는 입이 톡톡한 걸 진짜 극혐하기 때문에. 가방 안녕. 저희는 오늘 우리 어디 가지? 포시즌스 뷔페에 가요. 아주 배를 잔뜩 채우고서 그리고 미술관에 갈 생각이요. 짜잔. 지금 왕트리 있어. 왕트리한테 가. 왕트리? 짜잔. 너무 예쁘다. 엄마 들어와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찾아가지고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와, 이게 진짜 타코 와사비 요구초 같아. 영어랑 비슷한데요? 어? 와, 타코! 와사비 요구초가 나 타코 와사비 진짜 좋아해. 아직까지 양지에 챙겨왔네. 얘는 등심 부위. 와, 이거 진짜. 얘는 근데 좀 맛있게 생겼어. 어, 맛있게 생겼어. 뭐랑 저는 해산물에 한 입에 든 사람이라서 해산물에 잔뜩 갖고 왔어요. 아무래도 근데 나는 비벼오면 좀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진짜. 벌써 배불러? 아니 배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르다 그러면 이거 안 먹을래. 나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져. 너무 그 너무 먹을래. 뭐 일주일에 막 열댓 개씩 나오니까. 내 말이야. 마지막 아이스크림. 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디저트가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달콤하다. 기대도 안 했어.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기 막 건포도랑 이런 거. 그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끝. 짜잔. 미리 예뻐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아톰 신발을 신으러 대림미술관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밥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뷔페 가면 잘 못 먹어가지고 아까워. 그래도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먹긴 했어요. 맞아. 우리의 한눈에선 최선을 다해. 오늘 정도면 진짜 뽕뽑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있을지 몰랐어. 맞아. 저희 시간 다 채운 거 있죠, 글쎄. 대박이야. 릴스 좀 찍어본 놈인데. 나 릴스를 좀 아는 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뒤통수가 뜨거워요, 진짜. 오늘은 다행히 별로 안 추워요. 운전의 기록과 지지철로 기다리지. 나 지금 상속 드라마 보고 있는 거 같아. 조선과 조실로. 바쁘다, 바빠. 대림미술관에 왔어요. 여기 이건 또 세로로 찍어? 이거? 짠! 왼쪽 분한테 보여주세요. 뭐를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인유적으로 커버해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 귀여워. 진짜. 아저씨 데려갔어야 되는데. 다 매진이었어. 피곤하다. 여가 이런 거 이런 구멍이야. 어딘가 약간 나도 빠진 것 같은데. 2번? 하나를 보면 뭔데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이제 뭔가? 굉장히 오래오래 였나? 안정적인 엔딩에서 뭐 하는 거야? 엔딩에서 저요 그래. 엔딩에서 정해라. 지금 진짜 오늘 이 셔츠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나 이거 깔별로 사버렸어. 야, 뭐 이렇게 붙였어? 응? 여기다 이거 빼면 어떻게 돼? 빼면 이렇게 되지. 그것도 예쁘긴 해. 근데 난 있는 게 좋아. 그래, 있는 게 딱 그 뭔가 오늘의 룩의 완성을 위한 넥타이거든. 살치살고. 아니 사람 안 보이는 대로 지금 내가 여기 일로 이렇게 세팅한 건데. 아니 나 사진 찍을 건데. 여러분 진짜 개찡찡 되죠? 사진 좀 찍자. 그림방.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약간 진짜 극기 훈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스치프 전시를 봤는데 그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뭐야 근데? 그 사이트야? 어플이야. 대림미술관. 대림미술관 어플에서 그 작품 하나하나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고 설명을 들으니까 그 작품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만족이었습니다. 저 이거 가지고 올게요. 짜잔.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고 난 솔직히 이거 생각보다 발 아플라 그랬어. 아프진 않았어. 걷는 게 불편하다 이러지. 아~ 근데 난 생각보다 여유 있어서 깜짝 놀랐어. 나 막 진짜 줄 한참 서야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잘 먹게. 사는데 다 빨간색을 더 제일 좋아. 빨간색이 제일 귀엽잖아. 그리고 빨간색이 아톰 부츠다. 아톰 부츠. 아톰이 신어서. 난 노랑이 제일 귀엽던데. 아빠. 맛있다. 뭔가 이렇게 살짝 아그작 아그작 뭐가 씹혀. 우리 이제 만보 넘겨볼까? 야 진중 넘었어. 맞춰봐. 얼마 걸었어? 11,000부. 13,700부. 아 뻥! 봐봐. 진짜요? 어? 짜잔. 미쳤어. 다리가 괜히 아픈 게 아니었어.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내일은 친구를 만나요. 제 동네. 오랜만에 만나는데 진짜 오늘 이 룩을 내일 꼭 입고 가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도 찍었는데. 아니 카메라 왜 이렇게 뿌려? 짜잔, 요거 오호스 거거든요. 사실 여름 제품이라서 속에다가 좀 따뜻하게 이
기모 스타킹 같은 거 신고서 이거를 내일 무조건 신고 싶어요. 무조건 입고 싶어요. 얘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뚫린 디테일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살짝 얘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레고 워머처럼. 그랬더니만 이게 막 질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묶어도 자꾸 흘러내려간다는. 제가 이제 옷이 특이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입고 다니면 딱 예상 시나리오. 계속 이게 질질 흘러내린다. 이렇게 막. 그럼 막 주섬주섬 이제 막 올린다. 그래서 요거 신경 쓰이느냐고 다른 거를 제대로 못한다.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를 오늘 잽싸게 수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는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쪽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요. 제 동생이 이거 보면 또 거지 같은 옷 만든다고 욕하겠지만 여기 안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얘를 이렇게 속으로 해서 끈이 이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여기서 한 번 더 걸렸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치마에다 살짝 뚫을까? 여기 겹에다? 둘이서 만나서 여기서 리본을 묶을 수 있는 형태. 일단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일단 빵꾸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대뜸 가랑이를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가릴게요. 이렇게 실 꾸며져 있는데 여기 살짝만 뜯어내줄게요. 한 1cm도 안 돼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제가 생각보다 옷 입는 거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라서 항상 이 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만 고정이 돼도 여기는 굳이 뚫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야, 너무 이쁘잖아. 아니, 옷을 좀 진작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얘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내일 완벽한 룩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굿. 짜잔. 대반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짜자잔. 링링이 이렇게 아주 시꺼멓게 생겼네요. 좋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귀여운 소품인데. 짜잔. 야, 이거 귀털 미쳤다. 귀 예쁘다. 여기 만드셨나봐요. 짜자잔. 여러분, 제 친구가 디카를 챙겼는데, 진짜 대박. 너무 예뻐. 야, 나 이런 거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 진짜? 어. 그 찾아보다가 집에 있는 거야. 아, 있어? 어, 그래서 나도 그 배터리 해가지고 살린 거잖아. 이거 얼마 전에 산 줄 알았어? 얼마 전에 샀어? 맞춰봐. 어. 그때 당시 10년 전. 20만 원? 아니. 그럼? 80. 아, 진짜? 엄청난. 그때 당시. 그럼 진짜 비싼 거네. 어. 진짜 나 오늘 얘가 들었어. 아, 네. 저 갖고 말았지. 왜? 진짜? 고민했는데. 아, 귀여워. 어, 얘도 현진 인형 맞지? 어, 현진이야. 짜잔. 직냥이도 친구가. 어? 얘 뭐야? 아, 진짜? 헐, 이쁘다. 대박. 근데 현진이는 진짜 어디서 샀어? 플리시를 터트려. 아, 비주얼 진짜 영롱하다. 너무 예뻐. 오길 잘했다. 진짜 대만족. 하는 것 같아. 우와. 됐다. 너무 예뻐. 어때? 아, 자기네가 너 풀시킨 줄 몰랐어. 감성이 살아있어. 야, 우리 엄마나. 예쁘다. 근데 저 아, 젤리를 먼저 먹어? 어, 젤리를 먼저 먹고. 얘는 떡기가 은근 힘들다. 아니, 찔러, 찔러. 아, 찔러서? 그냥 못 본 척 해줘. 탄산에 쏟다. 어, 탄산이 있네?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뭔데? 할래? 어. 아, 그런 거 아니지? 뭐. 너 이 기다렸어. 아니야. 비슷해. 어? 비슷해. 비슷한 거고? 비슷한 거 아닌가? 결혼해? 응.
세상에. 진짜? 언제? 내년 11월. 어? 아직 멀었어. 진짜? 아직. 세상에. 세상에. 아, 진짜? 야, 대박. 미쳤다. 잠시만. 눈이 오는데 눈을 찍을 수가 없네. 짜잔, 저녁을 먹을 건데요. 여기를 갈 거예요. 짜잔, 입장. 와. 국물만 보여주나봐. 어머, 되게 빨갛네. 맛있지? 맛있을 것 같아. 그치. 한쪽과라 스프에 담그는 김을 덮어가지고 미주얼이세요. 비주얼이 계속 서브파야. 나? 나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서브파였어. 그럼 노랑? 노랑? 어. 나 약간 그런 거 좋아해. 그 뭔가 약간 껄렁껄렁한 그런 느낌. 어차피 실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날 순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가봉아. 대박이야. 맛있어? 완전. 짜잔. 맛있어. 와, 하지만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가잖아. 해본 별로 없잖아, 그치? 내 말이야. 카페 갔다 밥 먹어본 게 뚫린데. 안녕,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 가리는 이유는 오늘 화장을 좀 잘못했어요. 너무 두껍게 됐는데 이상하게 지워졌다. 굉장히 더럽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입은 룩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일단 제가 진짜 즐겨 매는 가방. 코이소다 가방인데 진짜 은근 수납도 좋고 이렇게 여기 그 고리가 달려있어서 여기다 리본을 멜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너무 예쁘고요. 특히나 이 회색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휘뚜루마뚜루 가방. 그리고 요거 아이러니 포르노 제품인가? 그래가지고 요번에 구매를 했던 건데 일단 진짜 가볍고 퐁신퐁신 되게 포근한 느낌. 근데 입었을 때 엄청 이렇게 되게 거대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진짜 제가 오늘 여기 졸다가 얼굴이 여기 좀 닿더니만 화장이 그래서 잔뜩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요거 허그 유어 스킨 후드 집업. 요것도 진짜 요새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이 화이트 컬러 너무 예쁘게 나오고 이 무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요새 요런 룩에 되게 빠져있어가지고 약간 고프코어라기보다는 사이버틱한 그런 룩을 많이 입는데. 제가 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바보같이 여기 보이세요? 구멍이 이미 뚫려 있더라고요. 이미 뚫어주셨더라고요. 나 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똑바로 안 읽을까? 상품 페이지만 봤어도 여기서 이렇게 슉 나오는 건데. 아, 진짜 이것도 정말 이쁘긴 한데. 이 옷 생각보다 꽤나 거추장스러운 옷이에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이 리본이 다 주룩주룩 내려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피곤스. 안 그래도 날도 추워가지고 되게 날 추우면 되게 금방 피로해지잖아요. 근데 이 옷매무새 챙기느냐고 생각보다 더 피곤한 느낌. 하여튼 이렇게.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다. 안녕. 안녕.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족들이랑 할 거라가지고 장을 먼저 볼 거예요. 지금 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여기로 본가로 오는 거라 기다리고 있어요. 데리러 왔거든요. 짜자잔. 장보기 끝. 와인을 두 개를 샀어. 얼마 안 산 거 같은데 10만 원 푼닥이었어. 가. 토마토. 브라타 치즈인데요. 이걸로 눈사람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 너무 짜그랑 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짜잔! 바로 이것이 눈사람. 혜민아, 지금 머리 진짜 너무 약간 모양이 이상해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민트.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우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러울까요? 바질이 없어서 이걸로 샀어요. 이거 여기 네.
됐다. 엄마 이거 보세요. 귀엽쥬. 걔 산타 저기 눈사람이에? 네. 자, 눈을 올려볼게요. 눈 너무 안 귀여워요. 들어보세요. 눈 비대칭이 하얘요. 아, 이 눈은 진심 아닌데. 단추다. 귀엽쥬? 코를 뭘로 하지? 귀여워. 엄마 당근 사온 거 같다. 좀 썰어서 넣을까? 어, 좋아. 자, 이제 요거 갖다가 코를 달아줄 거예요. 코 잘라주세요, 선생님. 네. 가위 여기 있습니다. 오, 모양이 훨씬 귀여워졌어. 그치? 아, 귀여워. 미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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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비주얼. 비쇼야, 비쇼. 비쇼 진짜 오랜만이다. 비쇼. 비주얼 쇼크라는 뜻. 완성.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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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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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비. 니가 이거 하나씩 먹자. 왜? 왜 먹어?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싶어. 그래. 아우. 야, 너무 스팸이 성다더니 하! 안 먹었다. 아니, 너무 싫어. 어. 나 조세아. 괜찮은 생각이지? 어. 자, 찾아. 얼굴이 너무 큰데, 할아버지가? 그래? 응. 얼큰이 됐는데? 이 사람은 좀 얼큰하세요. 노잼. 할아버지 모자 벗으셨는데? 그치. 산타씨. 정신 차리세요, 산타씨. 으아, 아. 뭔가 기계에게 하게 됐어. 할아버지 절망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슈퍼보드로 버무리하면 돼요. 안 될 듯. 할아버지 숙취 있어서 선물 주러 못 가시겠다, 딱 보니까. 어머, 눈알 막 흘러내려, 어머. 할아버지 절망편. 뭐래? 여기서 뿌리니까 좀 낫다. 그치? 원래 뭐든지 슈가 파우더 뿌리면 좀 잘해 보여. 야, 그만 뿌려, 그만. 제시당했다. 야,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산타 할아버지는 멜팅 산타 할아버지 됐어요. 할아버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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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맛있다. 비비면 안 돼요. 아, 아, 아. 크림이 왜 이렇게 금방 녹아? 뭐야, 이거? 스프링이라서. 왜? 장난 아니다. 모자.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앞. 오늘 눈썰 매장에 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거든요. 옷을 무진장 단단하게 입었는데요. 일단 패딩, 속에는 가디건, 그리고 속에 목티를 이렇게 해서 세 겹을 입었고, 그리고 바지를 입었고, 걷으면 속에 완전 털 빵빵한 기모 스타킹을 신었어요. 거기다 니삭스까지. 이 정도 입으면 그래도 덜 춥겠지? 하여튼 저는 나갑니다. 저희는 눈썰 매장에 도착했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기대돼요. 진짜 너무 재밌겠다. 눈썰 매장은 사실 저는 진짜 처음 와보거든요. 한번 나눠보시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오늘은 팬텀이에요. 너무 귀여워 진짜. 짜잔. 와,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야. 우와. 저희는 지금 튜브 썰매를 탈 거예요. 우와. 오, 꽤나 빠르다, 이거. 우! 근데 여기 어떻게 멈추는 건데? 튜브 타는데 개 오래 걸려. 얼마나 걸리죠? 한 시간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네, 맞아요. 짜자잔. 여기가 빨간 튜브 라인, 여기가 파란 튜브 라인입니다. 와, 너무 빠르다. 아휴. 여러분, 저희 입장권 3만 원이었는데. 네 번 탔어요. 사실 더 탈 수 있는데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기다릴 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재밌었다. 재밌었죠? 네. 네.